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정. 남태평양에서 과미 기잡다 귀국한 트로피컬 박 요정 팅커벨입니다. 자, 제가 어디 왔냐면요. 뒤에 보이시죠? 굉장히 레트로하죠? 이전에 쇼난 모노레일을 탄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매달려서 가기 때문에 즐거움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레트로한 그런 느낌으로 지상철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느낌이,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가마쿠라 등대 보이시죠? 자, 제가 원래 요새 강백호가 나오는 슬럼덩크 퍼스트가 개봉을 해가지고 저도 한 몇십 년 만에 봤는데, 만화책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옛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꼭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자, 좀 이따가 애노댄이 들어올 텐데 제가 애노댄을 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멋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애노댄 노선도가 나와요. 제가 있는 이 역은요, 후지사와 역인데 마지막 가마쿠라까지 37분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이게 단선이에요. 중간중간에 차가 서로 겹칠 때 한쪽 차가 멈추고 다른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15정량밖에 안 되는데 무려 37분이나 걸리는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제가 방문할 곳은요, 자, 여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후지사와 여기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신 에노시마 섬에 들어가는 에노시마 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쿠마이라는 데가 있는데 슬럼덩크의 배경지예요. 유명한 사진이 나올 짤이 나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세 대불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가마쿠라 종점에서 다시 갔다 오시는 일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배차 간격이 보시게 되면 거의 한 15분 단위로 한 대씩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내리셨다가 또 타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간을 잘 보고 이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기가 좀 이따가 에너지를 한번 타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감 말씀드릴게요.
어딨니? 이 멍청아! 次は 江ノ島でございます。お出口は左側です。この電車は 4両編成です。2つ先の越越駅では ホームが短いため、一番前の車両はドアが開きにくい。一番前の車両にご乗車で越越駅でお降りのお客様は1つ後ろの車両からお降りください。 The next station is 江ノ島 EN6. この電車は4両編成です。次の越越駅ではホームが短いため、一番前の車両はドアが開きません。一番前の車両にご乗車で、越越駅で降りのお客様は1つ後ろの車両からお降りください。 The next station is 越越, EN7. The platform at the next station is shorter than this train. The doors on the left side of only the last three cars will open.
없다고 생각하는 편에 낫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몰라도 이 리바운드만의 전부 구조는 있다.
車となります。発車まで少々お待ちくださ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 정대만이다. 혹시 덩크랜드 알아? 乗り換えです。お出口は左側です。
The next station is Kamakura Terminal, EM15. We will soon arrive at Kamakura Terminal, EM15.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에노덴을 타고 제가 종점인 가마쿠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자, 여기 지금 제가 후지사와 여기서 가마쿠라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게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바다도 볼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되게 S자 코스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낭만과 풍취가 느껴지는 그런 코스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신칸센처럼 빠르게 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천천히 다 할 걸 하면서 거쳐가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 그런 구불구불 거쳐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제가 가마쿠라에 지금 도착했는데 가마쿠라 한번 가볼게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오늘 특히 날씨가 따뜻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가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같이 가보세요.